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그런 코스, 연속 강좌죠. 연습 강좌의 그첫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이 첫 강의로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의 이 강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대화가 필요한 장면을 골라서, 주제를 골라서 한 40개 정도 됩니다. 주제를 골라서 그때에 어떻게 영어로 대화를 할수 있는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휘랄지, 표현이랄지, 그다음 심지어는 바디랭귀지랄지, 발음이랄지, 문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공부하는 다이얼로그 중심의 그런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이첫 강의의 주제는 Saying Hello. 사람들 만나서 우선 인사 먼저 해야죠.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인사를 드릴 겁니다. 인사를 드릴 건데, 아까 처음에 그랬죠?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하고, 제 이름도 얘기하고, 제 소속도 얘기했죠? 그게 인사하는 겁니다. 헬로라는 게. 헬로가 우리말로는 그냥 뭐, 여보세요, 하지만은, 제일 간단한 것은 여보세요보다는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거냐. 왼쪽 아래에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A few basic ways to greet someone.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만나갖고 인사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introducing themselves and others.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 나는 누구입니다. 자기 소개할 때뭘 얘기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이름이죠.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왜냐면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름 얘기하는 게 다르니까요. 제가 이화국인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I am 이화국 하지 않습니다. I am 화국 리. 그래서 first name을 먼저 얘기하고 last name. first name은 우리나라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고 last name은 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성과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기 때문에 영어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contraction, 줄여서 표시하는 거죠. 무엇을? pronoun, 대명사. 대명사는 뭐입니까? I, you, he, she, they, we, it. 이런 게 대명사죠. 이런 것과 비동사. I 다음에 비동사는 뭐죠? I am이죠. You 다음에 비동사는 you are. He, she, it 다음에 비동사는 is. 그렇죠? We 다음에 비동사는 we are, they are. 이런 게 비동사죠. 그런데 we are가 다음에 길으니까 회화에서는 그걸 줄여가지고 we are. 그 다음에 I am도 길다고 I'm 이렇게 줄여서 합니다. 그렇게 대명사와 그 다음에 무엇을? 비동사를 줄여서 어떻게 쓰고 말하는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손을 흔들어가면서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ESL 라이브러리는 이 교육 자료, 제가 만든 이 동영상 자료의 기본 학습 내용, 그 학습 자료를 갖다가 구원 그런 영어 학습 자료 제공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영어 교사들이 다운받아서 쓸수 있는 그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돈을 받습니다. 유료로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해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가공해서 이 동영상 시리즈 강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강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뭐 프롤로그라고 그러죠. 머리말 또는 소원, 미리 해두는 말입니다. 즉, 이 코스, 왜냐면 이게 한 40개 강좌로 된 코스니까요. 코스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데서는 과목이라고 그러죠. 한번 수강 과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0개의 그런 강좌로 되어 있는 그런 과목인데, 강의로 되어 있는 과목인데, 이 코스는
한국말로는 그것을 강좌라고 되게 번역하죠. 이 강좌는 어떤 강좌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saying hello에 대한 그런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강좌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게 한 40개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강좌입니다. 그럼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가 어떤 강좌냐? 이것은 첫째 중장년을 위한 영어 생활회화 학습용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게 대상이 주 대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이걸 학습하면 안 되는 거? 왜안될거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있으니까 알아서 다른 거고, 저는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나왔는데 영어를 하면 쩔쩔 매면서 회화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영어가 필요할 때 아주 뭐 능수고개를 하는 뭐 요청하기에는 못하더라도 그냥 떠듬거리면서라도 어떤 영어 회화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얘기했죠. 이화국입니다. 이화국. 전북대 명예교수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ESL 라이브러리사의 그 교육용 자료, 영어 교육용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40개 정도, 대개 평균 1시간 정도의 유튜브 동영상 컨텐츠입니다. 유튜브. 어떤 것은 짧은 거는 40분 정도, 길은 건 1시간 20분 정도, 대개 뭐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의 그런 길이를 가진 이런 동영상 컨텐츠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이버 대학이랄지 어느 데서 온라인 강의는 그 1시간 단위가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게 1시간짜리니까 일반 사이버 대학의 2시간용이죠. 2시간용. 그러니까 40개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한 과목에 해당하는 강좌 수라고 볼수 있지만은 그한 강좌의 길이가 두 배니까 두 강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오프라인은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죠. 그 오프라인 수업에 선다 그러면은 중장년을 위한 생활 영어 회화라는 과목에 1, 2에서 두 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학습량, 내용으로 이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가면은 뭐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개의 그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에서 어떤 자기가 공부를 컨텐츠를 갖다가 서치를 해야죠. 검색을 해야 됩니다. 검색을 해야 돼요. 검색을 할때다뭘 씁니까? 태그를 쓰죠. 태그. 지금 태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태그가 무엇인지. 태그를 쓰는데 제가 생각해낸 태그는 제가 만든 영어 교육용 동영상은 전부 다 캐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슬 세 자리 숫자. 그래서 캐슬 000부터 캐슬 999까지. 그렇게 다 만들면 몇 개? 1000개를 제가 이 캐슬 000에서 999까지 1000개의 그런 번호를 갈수 있기 때문에 1000개의 동영상에다가 제가 이 번호를 임의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슬은 뭘 얘기하냐면은 코리아 ESL. ESL은 English의 Second Language죠. 모국어를 First Language라고 합니다. Mother Tongue, First Language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즘 뭐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하나쯤 다 공부를 하죠. 그 자기 모국어 다음에 공부하는 것을 Second Langu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nglish의 Second Language, 영어를 갖다가 제1 외국어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 그걸 ESL Edu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ESL Education을 한국말로 또는 한국에 선다고 해서 그 코리아 첫자를 따서 K-POP 같죠. K-ESL 붙여서 캐슬이라고 제가 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그 캐슬이 세 자리로 되어 있는데 캐슬 세 자리인데 그중에 첫 자리, 첫 번째 자리는 뭘 얘기하냐면은 강좌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 캐슬 100이라는 단위의 강좌, 캐슬 100 단위의 강좌는 ESL의 Everyday Dialogue, 일상생활에서 회화라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것도 한 40여 개의 강좌로 되어 있는데 이 강좌의 자매 강좌입니다.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와 그 다음에 뭘? Everyday English Dialogue. 이것은 서로 자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좌를 공부하면서 아울러서 그 강좌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Castle 10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astle 101번부터 한 140몇 번까지, 150 이내입니다. 140몇 번까지 그걸 유튜브에 서치하면은 이럴 때 영어로 이야기하기 그 자매 강좌인 Everyday English Dialogue 그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좌로 이게 2단이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캐슬 뭐라고 그랬어요? 캐슬 200에서 캐슬 240까지 태그로 검색하러 온 것은 제가 이 강좌 40개를 갖다가 캐슬 201에서 캐슬 240까지의 태그로 검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1이 아니고 200 제일 처음에는 1번 2건이가 바로 이 강좌가 캐슬 2001입니다. 이 강좌에 앞서서 이 강좌를 소개하는 프롤로그. 자, 이 강좌는 어떤 강좌인가? 이 강좌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고 해서 이 강좌 전체를 공부하는 그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그런 내용이 바로 캐슬 200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서 이 강좌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이 강좌를 들어오기 전에 캐슬200이라는 그 강의를 아직 공부 안 했거나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잠깐 정지시켜 놓고 먼저 그것을 보신 다음에 그걸 학습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캐슬 태그를 이용해서 검색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거 귀찮죠? 귀찮아서 제가 여러분이 학습하기 편리하도록 밑에 있는 www.. 영어로는 www를 미국 사람들은 www 그럽니다. W에 첫자를 따세요. Korea Cyber Study. 한국 사이버 스터디. 이걸 온라인 강의를 사이버 스터디라고 그러죠. cyberstudy.com 이라는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이 내가 만든 그런 컨텐츠들을 갖다가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액세스 한다고 그러죠.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유용한 강좌들 또는 유용한 정보나 지식들이 이 사이트에 보석같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강좌를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본격적으로 그 강좌의 첫 강좌인 Saying Hello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이 강의의 전체 프레임인 그런 강좌를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aying Hello를 학습하겠습니다. 이 학습할 때도 이게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이런 걸 학습할 때 어떻게 하십시오는 그런 팁 같은 거, 요령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조금씩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대개 이 강의를 보면은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강의를 보면은 처음에 웜업이라는 이게 지금 하나의 슬라이드죠. 웜업이라는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이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제목 같은 것이죠. 웜업은 준비 운동한단 말이죠. 준비 운동. 우리는 지금 운동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학습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제 학습을 준비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좀 뭘 살펴보는 겁니다. 미리 이건 saying hello 인사하기에 그런 웜업이다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봅시다. 왼쪽에 보니까 the word hello is greeting. 지금 이게 saying hello에서 hello가 무엇인가를 좀 설명해 주죠. 우리가 hello 할 때는 뭐예요? 인사하는 것이다. 인사, 헬로는 인사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헬로는 여보세요. 전화 갈 때는 헬로가 여보세요입니다. 헬로, 여보세요.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헬로 할 때는
그때도 뭐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헬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이, 여보세요? 헬로 이렇게 하지만은 인사할 때는 되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사할 때는 헬로우가 안녕하세요 그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이다. 그 다음에 When we say hello 그렇게 헬로우라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첫째, 스마일, 웃어가면서 해라. 웃어가면서 헬로우 하면서 뭐 엄숙하게 헬로우 할까 이런 웃어가면서 헬로우 하고 그 다음에 make eye contact.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습관이 안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서구 사람들은 얘기할 때 상대방의 얼굴, 심지어는 눈을 똑바로 쳐다가면서 가까이 서서도 그렇게 똑바로 쳐다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use friendly body language.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계속 손을 움직이는 걸 아마 보실 겁니다. 이게 바디랭귀지입니다. 얘기할 때, 이것 저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이, 가슴이 아프네. 어? 눈물이 나네.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을 바디랭귀지라고 그러는데, 되게 손으로 바디랭귀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으로. 얼굴 표정으로 바디랭귀지를 하죠. 슬픔은 찡그리고, 기쁨은 웃고, 화냄은 이런 표정으로 오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정이랄지, 손이랄지, 또는 몸으로, 몸을 써서 막 즐거운 팔짝팔짝 뛸 수도 있죠. 그런 몸을 써서 하는 랭귀지를 바디랭귀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인사할 때도, 아니죠. 인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악수를 하거나, 그렇죠? 악수를 하거나, 또는, 이름, 타크님, 하이파이브도 하죠?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이런, 바디랭귀지도 같이 써라. 이런, 예비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웜업 단계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way to say hello. Hello, 이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럴 때 쓰는 vocabulary나 또는 수거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미리 한번 맛보여 주는 것입니다. 봅시다. 보면은 formal과 informal 두 종류로 하는데, formal은 격식을 갖추어서 얘기할 때 formal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informal은 뭐 격식을 갖추지 않고 얘기할 때, 친한 친구끼리 얘기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죠. 안녕하든지 야뭐 이렇게 얘기하지. 안녕하세요 친구끼리는 안녕 할 수도 있네. 안녕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포멀하지 않기 때문에 포멀하게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포멀하게 얘기하는 것두 경우를 좀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으로 이 다이아로그를 할 때는 컨버세이션 할 때는 되게 포멀한 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포멀한 것은 자기하고 아주 절친 그런 사람들 사이에 쓰는, 또는 아주 가족이나 친구같이 절친 그런 사이에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아, 그것이 무슨 말인가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로 쓰지를 않더라도요, 알아들어야 되니까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포멀한 걸 보시겠습니다. 헬로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헬로,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좀더 가볍게 안녕 안녕 하는 정도 있죠. 이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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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하이 어이 거기 뭐 어이 거기 어이 거기. 그런데 이건 어이 여보세요 뭐 그런 정도죠. 어이 여보세요. 헤이 헤이 우리 누구 부를 때 뭐라 그래요. 헤이 그러죠. 헤이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헤이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어떤 사람이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볍게 벌써 인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greeting, greeting은 인사죠. 번역하자면 인사. 어떤 사람 만나갖고 인사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는 아주 어색하겠죠? 그런데 영어로는 greeting 하면은 안녕하세요 그런 말에 해당됩니다. greeting.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제일 대표적인 인사는 뭡니까? good morning이죠. good morning. 오후에 만나면은 good afternoon, 저녁에 만나면 good evening, 저녁에 만나면 good night가 아닙니다. good night는 뭐예요? 이제 잘 자라고 헤어질 때, 밤에 헤어질 때 또는 침대 옆에서 엄마가 애기 잘 자라고 이렇게 되면서 good night 해줍니다. 잘 자. 이건 밤에 인사는 good evening이고요. 저녁에 인사는 good night은 잘 자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건 전부 다 내용을 이해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걸 알으셔야 되고, 그 중에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헬로입니다. 헬로, 헬로. 그 다음에 뭐고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그러고요. 그 다음에 친구 만나면 뭐라고 하면 돼요? Hi 하십시오. Hi. 그러면 세개 정도. Hello, hi, good morning. 이런 세개 정도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하면은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formal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사용할 그런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것이 이게 hello, greeting 하는 거구나.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야, 하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영어를 지금 6년, 10년 공부한 사람도 안 들어봤을 겁니다. 생각에 하우디, 하우디. How라는 건 how do you do의 그런 약자인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녕, 어떻게 지내, 어때,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What's up? 요건 요즘에 뭘 보면은 미국 영화를 보거나 연속곡을 보거나 뭐 카툰을 보거나 하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요즘 갑자기 많이 쓰기 시작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What's up? 하면 우리나라말로 번역하자면, 구태 번역하자면, 웬일이야? 이렇게 왔는데, 야, 웬일이야? 여기 왜 왔어? 뭐 그런 식이죠. 웬일이야? 할 때, What's up? 그럽니다. What's up? What's up은 여러분이 아주 정말 절친 오고 만났을 때 써볼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절친이 아니라요. 미국에 그런 절친이 생겨서 걔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What's up? 퍽 그렇게 딱 하니, 요즘은 또뭐 악수 대신에 딱 이렇게 해서 손등을 치죠.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how's it going? 또 how are you doing? 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How are you doing? 그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어때? 어떻게 지내? 우리도 그러죠? 야, 어떻게 지내? 야, 철수야. 너 어떻게 지내?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포머로 한게 그겁니다. 그래 여기서는 내 생각에 What's up? How are you doing? 그두 가지 표현 정도를 여러분이 쓸 가능성은 적지만 좌우간 그걸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쭉 제가 한 다음에 제가 이걸 쭉 그냥 한번 따라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 읽으라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혼자 있거나 또는 파트너하고 연습을 하거나 할때 제가 얘기한 그것을 잘 따라서 그대로 될수 있으면 가깝게 흉내를 내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50년대, 60년대 영어를 배운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되게 미국식 영어를 가르쳤죠. 그래서 미국식 영어를 배우다가 영국으로 4년간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영국에서 하면서 그때 영국의 액센트를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액센트하고 영국의 액센트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단어도 달라요. 단어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1층을 ground floor, first floor가 아니라 elevator를 lift, 뭐 이런 lift, 그렇죠? 이런 용어까지 다르고 일부 표현도 다르고 물론 뭐도 다르고요. 많은 단어의 발음도 다릅니다. 발음도 달라요. 그래서 제 영어에는 미국 발음과 영국 발음이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어로 해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다. 사실은 영국 영어를 하는 게 미국 영어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 영어가 훨씬 많습니다. 수억 명이 영국 영어를 쓰죠? 미국 영어를 쓰는 건 미국에 뭐 인구 얼마나 됩니까? 2억입니까? 3억입니까?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영국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다 쓰니까요. 영국 영어 발음이 섞였다고 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하고 아주 100% 같지는 않을 거지만은 95%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하는 걸잘 따라서 하시고 그 발음을 중심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음뿐만 아닙니다. intonation 억양이랄지, 스트레스 강세 주는 거랄지, 실랍을 나누는 거랄지 이런 걸 제가 발음하고 제가 말하는 그 흉내 내 가지고 따라서 하라고 제가 줄 거니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면서 그걸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Hello.
많아서 hello 이렇게 안 씁니다. hello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해요? hello, hello 이렇게 오죠? hi 안 씁니다. 어떻게 해요? hi, hi, hi there, hi there. 이 바디 랭귀지입니다. hi there, hey, hey. greeting, greeting은 뭐, greeting, 이렇게 않고요. greeting, 이렇게 점잖하게 오히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ood morning, good morning, 부드럽죠?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고요. informal 한 것은 뭐, hiya, howdy, What's up? What's up이 아니라 What's up? What's up? What's up이라고 합니다. What's up? What's up? What's up? How's it g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봐야죠. 네. 그 다음에 모든 레슨에 모든 그 강의에 다이얼로그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두세 개씩 다이얼로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첫 강의니까 좀 매우 단순한 다이얼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뒤로 갈수록. 그래서 저 30, 40, 이 강의는 상당히 이 다이얼로그도 길고, 그 다음에 한 다이얼로그 문장도 길고, 해서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리지 않게 가볍게 시작하라고 이렇게 짧은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문장도 짧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왼쪽에 다이얼로그라고 되어 있고요. Practice with a partner 그랬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다이얼로그를 공부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공부 짝을 찾아가지고, 파트너 짝이죠? 짝을 찾아서 그 짝이 대개 이 다이얼로그는 A, B, A, B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ole play, 역할놀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A 역할을 하고 B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자기 친구가 지금 짝이 됐다면은 먼저 자기가 A 역할을 하고 친구를 B 역할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Hello, I am Jane 하면은 그 친구는 Hi, I am Casey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을 role play라고 합니다. 롤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나는 그걸 들어야죠. 그러니까 리스닝 스킬, 듣는 능력, 듣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듣는 기술을 연습하고 내가 스피킹하는 기술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짝을 찾는, 이런 짝을 이루어서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영어 공부가 뭐 그렇게 재밌을 수는 없죠. 지루합니다. 사실은 지루하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공부를 하면은 서로 격려해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죠. 그리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잘못됐으면 서로 지적해줘가면서 보충해가면서 공부하면 훨씬 재밌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이얼로그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할 겁니다. 뭘? 파트너를 찾아서 파트너하고 뭘 하십시오? 롤플레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읽고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그 다이얼로그의 제목이 대개 위에 저렇게 대개는 초록색 글씨, 초록색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만은 saying hello to a person you just met.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그 친구, 소개시킨 친구는 처음 만나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 걔하고 인사하는, 그 사람하고 인사하는 그런 다이얼로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Hello, I'm Jane. 그러죠? 이제 소개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 친구, 처음에 있던 친구가든지 안녕하세요. 저 제인입니다. 저는 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Hi, I'm Casey. 저는 케이시예요. 지금 둘 다 여자입니다. 이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죠? 저는 케이시예요. 그랬더니 Where are you from? Casey. 케이시는 어디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어요? 그건 어디서 살다가 왔어요? 그 말입니다. 어디 살다가 왔어요? 또는 어디에서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I am from London. 저는 런던에서 왔어요. 그러고 And you?
you는 올립니다. And you가 아니고 and you 당신은요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I'm from Toronto. 토론토는 어디 있습니까? 캐나다에 있죠. 나는 캐나다에서 왔어. 아 그랬더니 A가 뭐라 그래? A가 누굽니까? Jane이죠. Nice to meet you. Jane 아니라 Casey. B가 얘기한 겁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죠? 만나서 반가워요, Jane. 하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악수하겠죠? 악수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you too.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뭐예요? Me too. 나도요. 하면 me too 할 것 같죠? 그런데 me too라고 하지 않고 you too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I am also nice to meet you. 저도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걸 줄여서 그냥 you too라고 한 거기 때문에 you too 하면은 해석은 뭐이고 한국어로 해석은 저도요가 되고 그다음 영어로는 you too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nice to meet you, Jane 하면은 me too. 아, 이때도 뭐라 할세요? 자기도 nice to meet you, 뭐 Casey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회화는 언제든지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nice to meet you, Casey 대신에 뭐라고 한 거예요? You too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걸 따라서 읽으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그때마다 잘 듣고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Hello, I'm Jane. Hello, I'm Jane. 그때는 이렇게 하겠죠? Hi, I'm Casey. Hi, I'm Casey.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Casey? I'm from London, and you? I'm from London, and you? I'm from Toronto. I'm from Toronto. Nice to meet you, Jane. Nice to meet you, Jane. You too. You too. 이렇게 따라 읽기를 한다면 뭐라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파트너의 롤 플레이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짜고 할 때 역할을 나눠서 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역할을 제가 해주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줄 때 여러분이 파트너를 구했으면 제가 짝이 돼서 하는 것처럼 둘이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도저히 짝이 없다, 나 혼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A가 됐다가 B가 됐다가 A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B 할 때는 이쪽 보시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다이얼로그를 할 때 이 내용을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 하라고 그러니까 Hello, I'm Jane. 또 다음에 또 한번 연습한다고 또 Hello, I'm Jane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처음에 한 번만 봐야 됩니다. Hello, I'm Jane 이렇게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해요? Hello, I'm Jane. Hello, I'm Jane.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그 주인공이 돼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Hello, I'm Jane. 또 이쪽 쳐다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Hi, I'm Casey. Hi, I'm Casey. Hi, I'm Casey. 또 이쪽 보고 뭐라고 해야 되고? Where are you from, Casey? 그럼 이쪽 보고는 I'm from London. And you? 이렇게 마치 혼자 모노드라마 하듯이요. 모노드라마 하시오. 북치고 장구치고 두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친구랄지 가족이랄지 중에서 이런 다이얼로그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같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중장년이라면은 여러분의 아들이나 손자하고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장년하고.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랍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자, A를 할 테니 여러분 B를 하십시오. Hello, I'm Casey. I'm Jane.
그럼 여러분은 Hi, I'm Casey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Where are you from, Casey? 'I'm from Toronto. 'You too.' 이렇게 한다면 이제 역할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해보겠습니다. A start 시작. A start A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Hello, I'm Jane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Hi, I'm Casey. 'I'm from London, and you? Nice to meet you, Jane. You too. 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다른 다이아로그가 있는데 이것은 saying hello to someone you know. 여러분 이미 잘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의 그런 시나리오,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다이아로그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hey, 잘 아니까 야 안 그죠 야 하니까 아이 어 what's up 어쩐 일이야 long time no see 오랜만에 보네 그걸 영어로 이건 정식 영어입니다 long time no see 이상하죠 처음 들을 때는 그러니까 정식 영어입니다 친구끼리 아는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이건 formal한 경우에도 그렇게 씁니다 약간 formal한 경우에도 long time no see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네 친구한테는 야 오랜만에 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I know 아, 알아 오랜만에 보는 줄 알아. How are things? 야, 일은 어떻게 돼가? How are things? 어떻게 지내? 우리말로 하자면 어떻게 지내? 그 좋아. You 너는 너는 어떻게 지내? 이걸 줄여서 그냥 you 한 겁니다. 너는 나 잘 지내. 너는 I'm good. 나도 좋아. Thank you. 고마워. It's great to see you. 너를 보니까 아주 좋다. It's great to see you. 너를 보게 되니까 보니까 아주 좋다. You too. You too. 나도. B가 그렇게 하면 나도 좋다 하는 걸 you too라고 한다고 했죠. Me too가 아니고 you too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따라 읽으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 읽어 보시겠습니다. Hey. Hi, what's up? What's up을 갖다가 줄여서 what's up, what's up이라고 됩니다. Hi, what's up? Long time no see. I know, how are things? Good, you? I'm good, thanks. It's great to see you. You too. 이렇게 끝납니다. 자, 롤플레이. 역할을 해봅시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하십시오. Hey. Long time no see. Good. You? You too. 이때 제가 A를 하고 잠깐 쉬는 사이에 여러분이 B를 잽싸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한참 있다 뭐 찾아가지고 다시 Hi, hey, what's up?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그 다음에 long time no see 바로 나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속도로 자기에 맡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Hey 했죠? 그럼 제가 바로 Hi, what's up? I know. How are things? I'm good. Thanks. It's great to see you. You too. 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이얼로그 또 추가로 다이얼로그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다이얼로그가 이렇게 practice and answer라는 다이얼로그가 주어집니다. practice는 이거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그 다이얼로그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다이얼로그와 관련된 question,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다이얼로그를 제대로 잘 인식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변도 해야 됩니다. 자, 이 다이얼로그, 우선 내용을 보시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내용을 보시려고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Good morning, Antonio. Antonio, good morning. 안녕, Antonio. Hello, Fiona. 안녕, Fiona. How are you? 어때? 어떻게 지내? How are you? I'm well. 나는 좋아. Thanks. 고마워. Nice day, isn't it? 야, 날 좋다. 안 그래? Nice day, isn't it? 야, 날 좋다. 안 그래? Yes, it's lovely out. 야, 밖에 날씨 끝내준다. 야, 밖에 날씨 끝내준다. Have a good day.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 Have a good day. 또는 have a nice day. 오늘 좋은 하루 보내. You too. 너도, 너도. 여기서는 너도가 오히려 참 많네요. Have you ever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 그러니까 너도 여기서 이제 나도가 아니라 너도 딱 맞죠? 유튜브 여기는 유튜브가 그렇게 딱 맞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하죠? 롤플레이 해야죠.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B를 해보십시오. Good morning, Antonio. I'm well, thanks. Yes, it's lovely out. You too. 자, 이제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A. Hello, Fiona. How are you? Nice day, isn't it? Have a good day. You too. 하셨죠? 아, 그럼 질문을 보겠습니다. 뭘 질문했는지. Number one, 1번. Do these people know each other? 야, A, B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보니까 어때? 잘 아는 사이죠? And they know each other. They know each other well. 에, 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영어로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How formal is this conversation? 이 대화가 얼마나 formal한가? 그런 격식이 있는 대화인가? 그냥 친구끼리,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하는 대화인가? 보니까, Good morning 했죠? Good morning. 격의를 갖춰서 한 겁니다. 안녕.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 친구한테 안녕하세요는 아니더라도 안녕, 안토니오 안녕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춰서 한 거고요. 그러고 Hello, Fiona, how are you? 어때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Have a good day. 이게 전부 다좀 formal에 가깝게 된 그런 dialogue인지 conversation이다 하는 걸. It's more or less formal. It's more or less formal. formal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three. Where do you think this conversation took place? Took place는 take place, 일어나다 그 말이죠. 어떻게, 어디에서 이 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대화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다이얼로그를 보고. 저는 길 가다가 친구 우연히 만나서 하는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옆집 사는데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나오니까 둘이 얼굴 보고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Perhaps they are talk to each other at the street. 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question and answer. 이런 슬라이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다이얼로그는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어떤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은 어떤 답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어떤 답이 나오면은 그 질문이 뭐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건 왼쪽 건 right answer. 답을 쓰시오. 뭘줄 테니까. 질문을 줄 테니까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What is his name? What is his name? 맞습니다. What is his name? 그러죠. What is his name? 걔 이름이 뭐야?
그럼 Ben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해보라 그럽니다. 그럼 답을 하면 뭐예요? His name is Ben이죠? His name is Ben.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자, What's her name? Sarah.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Her name is Sarah. 이렇게 해야 됩니다.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어디 살아? New York. She lives in New York. In New York. Lives in 그러죠? Lives in New York. 그 다음에 Where is he from? 걔는 어디에서 왔어? China. 중국에서 와서 그러면 He is from China. He is from China.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고 여러분 답변을 해야 되고요. My name is blah blah. 내 이름은 뭐다? My name is 땡땡땡. 하면 되고요.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My name is 김복동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요? 복동김.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성을 나중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왔음? 뭐라고 해서? I am from Seoul. 서울에서 왔다고 그러면 I am from Korea. Korea 하면 North, South 이렇게 물어봅니다. South, Republic of Korea, ROK라고 그러죠. 북한은 PROK라고 합니다.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K라고 그러고 우리는 ROK라고 그러고요. 그러든지 South Korea, North Korea 하기도 하고요. 그냥 Korea 아마 우리가 하도 크고 잘 살으니까 북한은 뭐 예의적인 거죠. 그런데 옛날에 196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갈때 그때만 해도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다투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영국 가니까 북한에서 왔나 남한에서 왔나 이걸 물어볼 정도로 그리고 북한에서 그런 신문에 대대적인 김일성 뭐 김정일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 남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코리아 하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는가 보다고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right question은 여기서 질문이 뭐라고 질문을 했길래 이런 답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Her name is Lindsay 이렇게 답을 했다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왼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What is his 가 아니라 이제 her죠. What is her name? What is her name? What is her name? 그렇게 않습니다. What is her name? What is her? What is her name? What is her name? 하면, her name is Lindsay. 그 다음, is he? He is from Mexico. Where is he from? Where is he from? 그러면, he is from Mexico. I am from Seoul.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Where are you from? 그렇겠죠? Where are you from? 하면, I am from Seoul. They are Tom and Jane. 걔들은 톰하고 제이냐. 하나는 남자는 톰이고 여자는 제이냐. 그러면. 제일 이름을 물어볼 때는 who로 물어봅니다. Who are they? Who are they?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who are they 말고 what are their names? Where are their names? 걔들 이름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기에 지금 답을 갖다가 쭉 그냥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답을 그 문제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질문과 답을 하면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보여주진 않고요. 여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제가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What is his name?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Ben. His name is Ben. 이걸 줄여서면은 he is Ben 또는 his Ben, his Ben, his Ben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What's her name? Her name is Sarah.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New York. Where is he from? He's from China.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lah blah.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Seoul, Korea.
I live in Daejeon, so I'll say I'm from Daejeon, Korea. 하면 아마 대전은 잘 모르니까 서울은 알지만은 Where is Daejeon? 그럴 겁니다. It's in Central Korea. 한국 가운데, 중앙에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Right question에 질문이 뭐였는가를 찾는 겁니다. What is her name? 이렇게 하면은 Her name is Lindsay. 그러니까 Her name is Lindsay라는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What is her name? 이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He's from Mexico City라는 답이 나오고 싶으면은 Where is he from? 따라서 하십시오. He's from Mexico City. Where is he from? I am from Seoul. Where are I from? They are Tom and Jane. Who are they? Who are they?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onstruction, 이거 이제 어떤 데는 grandma review라는 것도 하고요. 여기는 grandma 대신에 실제 그 grandma의 내용을 지금 construction이라고 썼는데요. 왜냐하면 pronoun, 형용사하고 비동사의 construction을 얘기합니다. 왼쪽이 이 슬라이드의 제목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이제 listen, repeat, 잘 듣고 repeat, 따라하십시오. 그 다음에 use construction. 자, 이렇게 줄임말을 써보십시오. 그랬죠? 예를 들어서, I am은 뭐라고 회화해서 얘기한다? I'm이라고. I am보다 I'm이 훨씬 짧죠? I am. 그 다음에 you are을 your. 왜 apostrophe를 찍죠? apostrophe로 your. 그 다음에 he is는 his. she is는 she's. we are는 we're. 그 다음에 it is도 마찬가지입니다. it is. 여기 빠졌지만은. 그 다음에 they are는 they are. 그리고 제가 맨날 따라 해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 읽어 해보십시오. I'm. You are. You're. He is. His. She is. She's. 여기 없습니다만, it is. It's. We are. They are. There.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것하고 실제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Use construction. I am from Tokyo. 뭘 줄여야 하는데요? I하고 뭘 줄여야 되죠? 뭐가 될까요?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you are student 뭘 줄여야죠? you are를 줄여야죠? 뭡니까? 그 다음에 he is smart he하고 is를 줄여야죠? 뭐죠? she is pretty 걔는 예뻐요 he is smart 걔는 영리해요 그 말이죠?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해요 뭘 줄여야 되죠? we하고 are를 줄여야죠? they are wife and husband 그들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걸 they are wife and husband이라고 합니다. 이건 they are를 줄여야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줄여나 한번 볼까요? I am from Tokyo. 따라서 하십시오. I am from Tokyo. 뭐라고 줄여야 돼요? I am from Tokyo. 이렇게 줄여야죠? I am from Tokyo. You are a student. 어떻게 줄여야 돼요? You're a student. 이렇게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He's smart. 어떻게 줄입니까? He's smart. She's pretty. We are happy. They are wife and husband. Their wife and husband. 이렇게 답을 주는 때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learner reflection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learner reflection은 우리가 첫 장면에서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이 뭐라고 앞에 주거니 적혀져 있었죠? 이게 일종의 그 시간에 공부를 학습 목표들입니다. 학습 목표들. 이건 나중에 그 학습 목표는 뒤집으면 평가 목표가 되는데 이건 평가 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 중에서, 배운 것 중에서 내가 이걸 할수 있는가 한번 자기가 점검하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면서요. 그래서 Can I? 하면서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걸 할수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고, 할수 있으면은 그 강의는 끝내고 다음 강의를 들으면 되고요. 다할수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이 시원찮다고 그러면 다시 강의를 다시 보면서 그 장면에서 정지시켜 놓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쭉 거니 가다가 끝이 나오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 이 Saying Hello 이 수업에서, 이 시간 수업에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걸 배웠죠? 그러면 그 배운 것 중, 배운 것을 활용해서 이걸 할수 있겠습니까? Can I say hello in a formal and informal situation? 어떤 격식을 갖춘 상황, 또 격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hello,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hello라는 인사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hello 말고 다른 표현이 많이 있었죠? formal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hello 말고 간단하게 hi도 하고, 또는 hi there도 그랬죠? hi there도 그랬습니다.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밑에 보면은 good morning 그랬죠? Good morning. 뭐, good afternoon. 뭐, 이런 것도 있고요. Formal한 건. Informal한 건 뭐가 있었어요? Hiya. Hiya. 그 다음에 뭐또 있었고요. 이런 마이스는 What's up? 또는 How are you doing? 같은 게 있었죠. 그런 걸 여러분이 다 기억이 나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겁니다. 아, 나는 이걸 할수 있구나. 그런데 기억이 잘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troduce myself.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소개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뭘 얘기해 주면 돼요? My name. My name is, 뭘 먼저 얘기하고, 이름 먼저 얘기하고, My name is 창수 김.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 대부분, 뭐좀뭐 3분의 2 이상이 김이박일 테니까요. 김을 김이라고 하고, 김이라고 그러죠. 되게 김. K-I-M 이렇게 씁니다. 김. 이를 갖다가, E라고 않고, Y-I. 이렇게 않고 리라고 합니다. 리게 돼. 왜냐면 미국에 킴이라는 이름이 있고 리라는 이름이 있어서 아마 처음에 영어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들이 그렇게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라고 되겠습니다. 이라고 안 쓰고요. 박은 영어에 팍 해서 PAK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PARK 파크는 공원하는 그 파크를 씁니다. 그래서 김미 파크면 Oh, there are so many parks in Korea. 박세리도 있고 박인비도 있고 뭐 골프 치는 여자들 많이 있죠. 그래서 또 박찬호가 유명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찬호박 찬호박 하길래 찬호박이 뭔가 따뜻한 호박 반대인가 했더니 박찬호가 찬호박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야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가니까 유명하죠. 찬호박이. 요즘도 뭐 한국에 유명한 그런 스타들이 많죠. 외국에 가서 축구랄지, 손흥민 같이 축구랄지, 또는 김연아는 스케이팅의 여제입니다. 여제라는 건 여자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는 외국의 영어 학습 자료에도 나와요. ESL 자료에도 나옵니다. 스케이팅어는. 그걸 김연아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데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김연아가 자기를 소개할 때, I am 김연아 안 씁니다. I am 연아 김. 이렇게 소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n I use contraction to introduce myself in others?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소개해서, 아까 contraction, 줄임말 있었죠? 뭐예요? I'm, your, is, she's, is, their, 위에 있었죠? their, they, Tom and Jane. 이렇게. they, Tom and Jane을 they, Tom and Jane이라고 바꿔 쓸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뭐, 쉬운 얘기죠. 그 다음에 use friendly body language when saying hello.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body language를 잘쓸수 있습니까? 뭐라? Smile. 될수 있으면 웃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은 잘안 웃습니다. 웃으세요. Smile. 라고. Eye contact. 얼굴이나 눈을 봐가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body language를 쓰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hello 할 때는 뭐예요? Hello. 뭐 손을 흔들거나 또는 Hello, 악수하거나, Hi, what's up?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는 다양한 바디 랭귀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업이 마쳐지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마지막에 the end가 나오고 그 다음에 www. Korea Cyber Study Com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사이트의 주소가 나오고 이게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 그냥 제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예, 그냥 강의를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에 뭐 the end 없어도 제가 끝났다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첫 시간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제 말이 좀 빨라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빠른 사람들은 아까 유튜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유튜브 그 아래에 보면은 오른쪽 끝부분에 바퀴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걸 세팅, 설정이라고 한국말로 돼 있고, 세팅 버튼인데 그걸 누르면은 이 유튜브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드롭다운 메뉴 쭉 하니 속도가 쭉 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0.75를 클릭하고 다시 틀어보면은 제 말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릴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을 다 아는 것이라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일을 2배속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제 말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시간짜리를 30분에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세팅하는 거, 그걸 잘 배워가지고 만약에 말이 빠르거나 늦으면은 그걸 조절해서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첫 시간 강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 몇 주간은 아니 몇번 강의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은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해서 20번, 30번대로 가면은 좀더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30번, 40번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하셔서, 잘 학습을 하셔서 영어 실력을 키워가지고 다음에 학습들을 무난히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이번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접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잘 오셨습니다. 특히 중장년들. 명색이 대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중학교 한 6년 동안 영어 배운 게 1000시간, 2000시간이 넘습니다. 2000시간. 그 다음에 대학교 교양 용어도 배우죠? 그렇게 배우면서 참 영어 회화를 못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의 영어 교육이 엉망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어 선생님들, 똑똑한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 50년대, 60년대 우리들 생각해 봅시다. 그때 영어 선생님들 어땠는가? 영어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도 기억이 됐지만은 그 사람들이 회화조차 사실은 대부분 회화조차 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머리가 나쁘고 나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또 나이가 들수록 자꾸 머리를 써야 치매가 안 걸린다고 그러죠. 네, 여러분이 70이 됐는데 내가 뭘 하고 영어 공부를 하나? 치매 방지용으로 하십시오. 치매 방지용으로. 60대건, 50대건, 70대건,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수 있다면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아주 좋은 여러분한테 적합한 그런 영어 교육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아까 얘기한 koreacyberstudy.com 그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이 유용한 자료를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여러분이 관심이 있고 취미에 맞는 그런 자료를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1년 후에 여러분이 외국 사람을 만나서 그냥 떳떳하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 다음에 치매도 안 걸릴 거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